구렁이 연못은 석탄을 캐다가 땅이 꺼져서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건 아니네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다 썩어버렸지. 납치하고 똑같네. 가성선 아직까지 있잖아요. 아, 이게 그럼 인공적으로 생긴 거랑 마찬가지네. 야. 저 반영봐, 반영. 반영이 너무 예쁘네. 내려왔어요? 전망대에서? 네. 전망대 여기 하늘 뚫려. 우린 밑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반대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가보겠어요. 예. 여기 물 먹는 마시는 물이에요? 아니, 못 마셔요. 못 마셔요? 여기가 못 먹을 거예요. 못 먹어요? 그래도 바가지. 근데 물이 어디서 나오지? 땅 속에서 나오네. 오에서 어디 달아서 왔는 거죠. 저 구멍 봐. 뚫렸어. 신기하다. 응용 불가라고 써 있네. 마시지 마세요. 이거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겨울에도 이제 물 있잖아요. 절대로. 아, 그 땅 속에서 나오는 물 호수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저 단양군 영춘면서 오셨고 여기 대장한 아주머니는 성남서 오셨고 저쪽 더 이쁜 아주머니 제천서 오셨고 야 이쪽에서 두 사람만 이쁘면 세 사람 모이나? 더 이쁘다고 했잖아요. 더 이쁘다고. 더 이쁘다고. 어디서 오셨지? 원주에서. 원주에서. 원주에서요. 야 멀리 오셨네. 치악지를 넘어가지고. 아, 그럼 만왕대 차를 세워놓고 내려오신 거구나. 네. 그러니까 만왕대까지 곤돌라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우리 걸어 내려오신 거지. 우리보다 아, 그럼 여기 있다. 사북 여기서 정선 여기서 곤돌라 타고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그럼 다시 곤돌라 타고 내려가셔야 되네. 강원랜드 마운틴. 예. 마운틴 거기에서 이제 곤돌라 타고. 저기 전망대 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정년 퇴직했어. 그래서 잘 아셔요. 거기서 커피 한잔 하시고 전망대에서. 예. 더럽게 비싸. 아. 그리고 이제 하늘 뚫고 내려오신 거지. 아, 이제 막은 이유를 알겠다. 세 분이 어떤 네? 관계세요? 친구 관계겠죠? 언니. 언니. 신앙이 지내는 네. 아, 가짜 남이네. 내려가실 때 이거 내려가지 야, 말고요. 아니, 다시 올라가려고요. 아니, 골도로 타고 가는데. 아, 거기 더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내려가려면 한 30분 40분 가야 돼. 그러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김사까지 저희 거기 한번 김사까지 유튜브 영월 김사 아 영월 김사 이렇게 저는 유튜브. 이양꽃 저는 잠주 일상 탈출입니다. 아니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유튜브 촬영 사복에서 추석 전시회가 있거든요. 초청 받아가지고 왔다가 점심 먹고 예, 안 비치게. 늘지, 그지? 아무래도. 그때 그게 텔레비에 잡혔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텔레비에 운탄고도 나올 적에. 예, 아, 운탄고도. 요쪽 남에 가면 또 어른도 새로 생겼어요. 자, 운탄고도, 차마고도, 싱크로도 차이점. 예? 운탄고도. 공통점이 아니고요? 차이점. 운탄고도, 예. 싱크로도. 차마고도. 예. 이제 내연이면은 차이점이요? 다 틀려. 다 틀리지. 운탄고도는 연탄 차 들어가는 거고, 실크로드는 저기 그 뭐지? 옛날에 4월달에 문 닫았어요. 장성 경봉서 4월달에 문 닫고 이제 또 아,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지금 반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연못에 비치는 반영이 아주. 아니 저 사람 좀 들어 찍다 보니까 찍으시면 아니대옵니다. 아니, 어머 연못 이게 물이 두 군데야. 여기도 또 있어 밑에. 그러니까 밑에 또 있다니까. 자 여기 물이 위에도 있고요. 요 아래 연못도 또 있어요. 아 여기 가고 싶지 않다. 가기 싫어. 조당님 여기서 야외 수업해요 오늘. 근데 수영복이 없어요. 와 너무 좋다. 야 여기는 물이 뿔렁뿔렁해. 블링블링한다. 블링블링 블링블링. 여기는 물이 블링블링해요.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신기하다. 응용불가. 절대 마시지 마세요.
여기 봐, 블링블링. 물이 블링블링. 이렇게 해서 염물통으로 이렇게 나오네. 여기 만져보자. 오, 차가워. 차갑기는 엄청 차가워. 근데 마시면 안 돼요. 야, 소변 넣는 것 같아. 어떡해. 신기하게 만들었네. 응? 아, 저기 밑에 연결됐구나. 막혔나, 구멍이? 연결해놨을 때 물이 나오네. 어, 블링블링. 야, 여기 습지네,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하다 빠지겠다. 질경이도. 아유, 질경이도 엄청 많다. 야, 이 반영이 엄청 아름다워요. 제가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야, 완전히. 하늘 비치는, 하늘빛이 고우니까 물빛도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볼게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후, 나무 뿌리도 이렇게 있고, 보는 각도가 각, 저기, 연못 그 위치에 따라 다 틀리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아, 신난다. 질경이가 여긴 엄청 많아요. 질경이 밭이네. 여기 오염이 안 돼서 나중에 봄에 질경이 뛰들어 와야 되겠어요. 고사리도 있고, 와, 저기는 그 주산지 모양 나무가 연못 속에 저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죽었나 봐요. 이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뭇잎이 죽었습니다. 여기가 도롱이 연못입니다. 자, 새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용히 갈게요. 이야. 산책 코스로 너무 좋아요. 우와, 진짜. 맴맴. 여기 이름 모를 식물들이, 저기 곤충들이 많이 있나 봐요. 저기 물방울 움직이는 것 좀 보세요. 하, 진짜 이쁘다. 들어가서 잡아보세요. 들어가서 잡아보세요. 오, 너무 이쁘다. 그죠?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 사람. 네? 폐설을 하는데. 네. 이야. 잠자리도 있다. 여기 고기가 어떻게 생길까? 고기가 알을 낳으니까 생겼죠? 알을 낳으니까. 네. 알을 고기가 없는데, 애미가 없는데 고기 어떻게 나? 그 누가 갖다 풀어줬겠죠? 우, 너무 이뻐. 저기. 야. 근데 저 물 위에 벌레가 되게 많아요. 물 속에. 안에 고기가. 물 속에 벌레가 되게 많어. 그 고기가 클 수 있는 여건의 그거지, 그지? 네. 이 꼭 경주 안압지 같아. 야, 진짜 너무 멋있다, 그죠? 숨은 비경 알았네. 겨울에 한번 또 와봐요. 얼음은 멋있어. 네, 겨울에 한번 오자고요. 예. 네. 너무 이쁘다. 아. 야. 아니, 이거 반영 좀 봐요, 반영. 반영. 그거 소금 장수요. 아, 소금 장수예요? 아, 지금 도릉이 연못에 소금 장수가 버글버글합니다. 아, 고기가 있단 뜻이. 예, 그렇죠. 그럼 고기가 소금 장수 먹고 사나요? 오, 예. 이야. 오. 이야, 실시간각 틀려요. 예, 위치에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아가는데. 미꾸라지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예. 생산이 되고. 다음에 고기 잡으면 어디다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여기다 방생하면? 살지 와. 안 살지 모르지만 우 여기 겨울에 사진 찍기를 호승 우리 호승이 알려줘야 되겠다. 아, 여기 사진 여기 사진 찍으라고. 아, 진짜. 아, 사진 작가들 여기 와서 찍으면 너무 멋지겠다. 사진 작가들. 오, 잠자리가 난리 났네. 아. 자. 너무 이뻐. 오늘 덕호님 만나서 아주 귀한 거 구경하네요. 아.
자리. 덕호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질경이 밭이네 완전히. 낮은 개들이 잠이나 또 아닌 개들이 고기 알을 먹. 아 그래서 물고기 생긴지 알았다. 고기 알을 먹고 가서 대설을. 그래서 물고기가 생겼구나. 알을 놓고 빠른 거는 이틀, 늦은 건 40일 정도 있어야 새끼가 돼. 이거 먹고는. 저 강에서 먹고 요 나라 와가지고 즐기다가 배설을 하면 거기서 꾸물꾸물하는 새끼가 미꾸라지 같은 새끼 해서 70년대 탄광 갱도가 집안 치마로 생긴 생태 연못 화절령 일대에서 부산. 살고 있던 도롱뇽에게 남편의 출퇴근을 날짐성이 물어다가 유사기원했던 것이 이르대요. 이해가죠? 거짓말 겉에도 이해가. 알을 먹고 요하라. 그래서 여기가 고기가 물에 뜨는 고기가 아니고 깔아 앉는 고기가 있어요. 응, 많아. 자, 고마웠어요. 네. 네. 아,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예. 아, 이거 뭐지? 이게 오리지널 야생화. 와, 야생이다. 이게 오리지널 야생화. 진짜. 저기 한 바퀴 돌아보세요. 너무 좋아요. 고발? 뭔 야생화인데? 고발인데. 네, 제가 거기서 이게 뭐냐? 뭔 꽃인데? 꽃 이름이 뭔데? 몰르는 꽃. 알아야지. 알고서 설명을 해야지. 예쁘다. 고발이 고양이라고. 자, 너무 멋지다. 뭐가 안 생긴다고? 예, 흙이 이렇게 고우니까 착갈 앉으니까 저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그러니까 저기 물이 안 새고 그대로 남아있는구나. 이야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좋은데 왔다. 예? 아니 여기 예? 떡가라지라고 떡가라지 얼어 가면 떡가라지 옆에 공절이라고 이렇게 우우 야 이게 산골인데 이상 도롱이 연못에서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님도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구경 오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